눈은 얼굴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는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순 없지만 거울을 이용하면 비춰진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손을 들면 왼손을 들고 왼손을 들면 오른손을 드는 것처럼 좌우를 반전시키긴 하지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물건이죠. 그런데 거울은 위아래는 반전시키지 않으면서 왜 좌우는 반전시켜 보여주는 것일까요? 빛이 사물에 부딪히면 진행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반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사물에 반사된 빛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사되는 면이 매끄럽다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되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정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리의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뒷면을 특수하게 처리하면 거울이 만들어집니다. 거울에 반사되는 빛은 언제나 정반사가 일어납니다. 거울에 반사된 빛을 거울 뒤쪽으로 연결하면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실제 사물과 반사된 빛을 연결해 만든 점은 같은 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사실 거울 뒤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눈은 거울 뒤에 있는 점에서 빛이 나온다고 착각하게 되고 이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서 거울에 비춰진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거울은 내가 오른손을 들면 왼손을 들고 왼손을 들면 오른손을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은 좌우를 반전시켜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와 딸기, 복숭아를 거울에 비춰본다고 해봅시다. 바나나를 중앙에 두고 딸기를 오른쪽에, 복숭아를 왼쪽에 뒀을 때 거울이 좌우를 반전시킨다면 바나나의 왼쪽에는 딸기가, 오른쪽에는 복숭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여전히 딸기가 오른쪽에, 복숭아가 왼쪽에 있죠. 거울을 보고 오른쪽을 가리키면 거울 속 나도 오른쪽을 가리키고 왼쪽을 가리키면 왼쪽을 가리킵니다. 거울이 좌우를 반전시킨다면 이런 방향이 모두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리키는 방향과 거울 속 방향은 똑같습니다. 즉 거울은 좌우를 반전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죠. 종이에 글씨를 쓰고 거울에 비춰보면 글씨가 좌우 반전돼 보입니다. 이건 역시 내가 거울에 글씨를 비추기 위해 종이를 뒤집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거울이 좌우를 반전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투명한 종이에 글씨를 써서 거울에 비춰보면 글씨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고 앞쪽을 가리키면 거울 속 나는 뒤쪽을 가리킵니다. 거울에 어떤 물건을 놓고 내 쪽으로 가져오면 거울 속 물건은 나로부터 멀어집니다. 즉 거울은 좌우를 반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뒤, 다시 말해 Z축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거울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앞모습을 보기 위해선 몸은 가만히 있고 영혼이 빠져나와 돌아서서 봐야 합니다. 거울이 무언가를 반사시켜 보여주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 좌우가 반전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거울은 그저 비춰진 것을 반사시켜 보여줬을 뿐인데 우리는 단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거울이 좌우를 반전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